프로님들 스윙 따라한다고 이렇게 다 끌고 오는 동작에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주 간단한 드릴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백지영 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골프 스윙 할 때 끌고 오는 힘이 아닌 밀어내는 힘이 뭔지 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프로님들 스윙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착 끌고 오는 것처럼 보여요. 딱 끌고 와서 뭔가 왼팔도 착 펴져 있고 탁 푼단 말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그 모션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골프 스윙 중에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 구간을 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 빠른 순간 안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배꼽 앞에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풀어서 어떻게 한다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프로님들이 진짜로 끌고 와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백스윙 탑에서 만들어진 이 각을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 유지시키는데 우리 몸이 타깃으로 도니까 지금 몸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야 던져질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있어요. 자, 그때 제가 살짝 보세요. 유지시켜주고 타깃 쪽으로 돌면서 오른손으로 살짝 밀어볼게요. 오른손으로 살짝 밀어오면 밀을수록 아주 작은 힘이지만 바람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타깃 쪽으로 돌면서 유지해요.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유지. 그러면서 오른팔로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살짝 밀어줄수록 바람소리는 정말 빠른데 오히려 상체의 힘은 점점 빠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는 이제 10%의 힘으로 100%의 힘을 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효율적이게 자꾸 우리가 몸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끌고 오면서 공을 치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약간 제가 움츠려드는 느낌이 있었죠. 저도 이 부분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로 많이 끌고 와서 치고 왼손 리드에서 막 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풀어질 타이밍, 그러니까 시간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당겼던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 몸이 지금부터 옷걸이에 이렇게 걸려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고 잘 보세요. 끌어당기면 아마 떨어질 거예요. 왜냐? 움츠러드니까.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은 타깃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그때 오른팔을 살짝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살짝 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몸에서 멀어지라고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짜로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백스윙 왔죠? 자, 우리는 회전 방향, 그러니까 타깃 방향으로 회전하고 그때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냐면, 이상하게 내 몸 앞에서 왜 이렇게 잘 던져지지? 왜 이렇게 잘 피니시까지 가는데 그냥 밸런스가 딱 맞춰지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언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드라이버로 갈수록 훨씬 느낌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 와서 옷걸이에 걸려있고, 왜냐면 다가가면, 특히나 드라이버는 더 다가가거든요. 이제 왼쪽에 있다 보니까. 딱 잡아놓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회전만 넣어주면 그때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뭔가 밀어내는 힘이니까. 둘, 그래서 헤드 끝에다가 힘의 전달력을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피니시까지 지금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한번 골프 스윙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99%가 제가 볼 땐 아마추어 분들이 프로님들 스윙 따라한다고 이렇게 다 끌고 오는 동작에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정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끌고 와서 친다, 이건 어느 상황에 때 치냐면, 예를 들어서 백스핀을 조금 더 많이 걸어야 된다든지, 혹은 트러블 상황에서는 손의 움직임을 약간 쓰면서 쳐야 될 때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윙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진짜로 끌고 와서 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풀어줄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공은
뭐 슬라이스 날 확률이 일단 99%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또 골프랑 완전 지금 반대잖아요. 제가 또 반대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다를 겁니다. 훨씬 더 깨끗하게 몸 앞에서 지나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주 간단한 드릴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오른손으로 살짝 밑에 잡아주는 거예요. 자, 잡아주고 백스윙 올린 다음에 잘 보세요. 내 몸이 돌아서 정면을 바라볼 즈음에 이때 오른손으로 클럽을 잡고 있는 손으로 오히려 밀어주는 거예요. 가지고 오죠? 밀어주세요. 너무 처음부터 밀면 안 되겠죠? 자, 가지고 손목각을 유지하는 거니까. 자, 타겟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타이밍 맞춰서 던져보는 거예요. 밀어주면 밀어줄수록 정말 작은 힘인데 바람소리가 지금 많이 나고 있죠. 가속도가 붙었는데도 내리막길에서 엑셀을 더 밟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사고 날 확률이 높다. 한마디로 이 정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계속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쉽게 여러분들 스윙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끌어당기고 있는데 잘 된다면 그대로 가시는데, 아 이건 좀 뭔가 답답한데 이러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고 깨끗하게 스윙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